엄청난 큰 기여를 하셨어요.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동안 도움이 좀 안 돼서 오늘은 좀 도움 되고 싶었는데 도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초접전 상황에서 등판했잖아요. 네. 이제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던졌어요? 오늘은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시합 전에 이제 이상훈 위원님한테 좀 좀 뭐 여쭤봤는데 이상훈 위원님이 이제 단기전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풀고 가라 해서 확실하게 풀고 좀 원래 몇 개 안 던졌는데 한 15개, 16개 던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좀 제구도 잘 잡히고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한테 감사하고 전하고 싶습니다. 오늘 빠른 공 구속이 최고 구속이 152km나 나올 정도로 위력적이었어요. 좀 젖먹던 힘까지 지어짜내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좀 어떻게 던지셨어요? 저 야구하면서 제일 빠른 구속 오늘 이제 152 나왔는데 김현수 선배가 일단 잘 치셔가지고 큰 거 안 맞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공을 좀 낮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좀 아드레날린 나와서 좀 구속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막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6회에 이제 오지환 선수 타석 때 그때 상황 좀 기억나시나요? 네. 그때 이제 공을 더듬어서 좀 위기 상황이 왔었잖아요. 당시 좀 되게 아찔하셨을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그때 이제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제 오지환 선수가 이제 쳤는데 이제 이렇게 끝에 맞아가지고 이제 당구 끝에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공이 돌아가지고 글러브에서 공이 좀 놀아가지고 놓치게 됐는데 일단 뭐 투아웃이었고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투어시니까 공 한 개 한 개에 집중하자고 다시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고 던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냈단 말씀이신가요? 예.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타자 전력 분석할 때 이제 뭐 던져야겠다고 이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초구에 던질 것도 이미 생각해 나가가지고 좀 당황하지 않고 좀 슬기롭게 좀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시즌이 사실 토론토 선수에게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시즌일 것 같아요. 사실 프로 6년 동안 2박 선발로 활약하다가 그때 불펜으로 가고 불펜에서 달야구에 진짜 결정적인 활약을 했었는데 한 해를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? 그동안 이제 가을에 계속 못하다가 올해는 진짜 그 이제 골반 아파가지고 이제 재활군 빠져있을 때 올해는 진짜 올라가면 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볼도 빨라진 것 같고 뭐 오늘 이제 팀에 도움도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이제 LG 불펜진이 정말 막강하잖아요. 이제 키움도 이제 최은태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좀 감독님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, 좀 부담은 없으신가요? 당연히 부담되고요.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. 항상 뭐 잘 던질 순 없지만 뭐 항상 뭐 실패할 수도 있고 한데 단순하게 일단 글러브 보고 던지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운드에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팀 이제 정말 좋은 투구로 팀 승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정말 크실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모든 선수들 투수들 이제 뭐 다 갖는 생각이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 생각을 일단 최대한 좁혀가지고 일단 공 한 개 한 개 일단 집중해서 던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 뭐 휴식을 갖긴 하는데 이제 모레 3차전 정말 중요하잖아요. 네.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그리고 팬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진이한테 끝나가지고 이제 락커에서 1승 1패니까 이제 너 이기면 2승 1패라고 딱 말해줘가지고 일단 저보다는 일단 우진이가 좀 많이 힘들고 또 우진이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 때 이제 좋은 투구로 이제 팀을 잘 이끌었는데 3차전도 우진이가 부담 많이 되겠지만 좀 하던 대로 해서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가을야구 그동안 좀 하면서 좀 보탬도 안 되고 팀에 좀 민폐만 끼쳤는데 이제 오늘 좀 보탬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게임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천태 선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